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 거를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거죠. 예, 이따가도 하겠는데 그럼 먼저 좀 할게요. 목표가 실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을 때. 실행을 하려고 해도 목표가 너무 큰 거야. 예를 들면 너무 큰 거야. 자, 우리 옛날 생각해 봅시다. 초등학교 때 특히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요 시간표 만들죠. 시간표 또 어떻게 다 기억나죠?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기상, 공부, 놀기, 공부. 자, 이 목표는 현실적이에요, 비현실적이에요? 내가 쓰면서 알까 모를까? 알아요.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할 때 쓰면서 알아요. 안 될 것 같아.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? 무리지만 한번 해볼까? 조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? 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목표는 시작부터 안 해요. 그런 목표가 있고요. 두 번째, 목표가 수치화되지 못했을 때. 그냥 성공하기, 살 빼기. 이러면 이게 달성이 잘 안 돼요.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. 또 세 번째, 지나친 결과 목표. 자, 우리 애터미는 이제 급이 있어요.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. 레벨이 없는 네트워크는 없습니다. 방판도 있고요. 어느 영업주들이 다 레벨이 있습니다. 없는데 보셨어요, 혹시? 왜 그럴까? 왜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 놨을까? 예, 네, 목표 때문에 그런 거야. 이 게임에 왜, 남자들이 왜 게임에 목숨을 거냐면, 게임은 어느 게임에도 레벨이 있어요. 레벨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 하는데, 그러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. 근데 막연하게 내가 이제 애터미는 목표가 뭐예요? 그 연, 월 1,000만 원. 어느 정도 가요, 월 1,000이죠? 급이? 국장? 국장이지, 국장. 오케이. 자, 국장이 목표예요. 국장 목표야, 국장 목표야. 그냥 국장만 목표예요. 결과만 보여줘. 그 국장이 되려면 과정 목표가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예, 예. 그 과정 목표가 없을 때 못해요.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, 몇 개 콜을 해야 되고, 이런 과정들이 있어.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. 그럼 국장은 당연히 되는데, 머릿속에 국장만 생각한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실행에 실패하고요. 또 스타트는 해. 근데 3개월을 못 가는 이유가 중간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사람의 동기는요,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제가 장담할게요. 동기부여가 안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.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왜 그러지 않아요? 일단 그건 증명해 드릴게.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죠. 근데 교회를 매주 오래요. 왜 그럴까? 예, 네,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. 10이 떨어지니까 매주 10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. 목사님이, 신부님이 매주 부르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목표를 딱 정하고서 가다가 10이 떨어져요. 그때 그걸 올려줄 수 있는 중간 점검. 그래서 플래너를 네 권으로 쪼갠 거예요. 1년치를 제가. 중간에 이게 재밌는 게, 나도 이 플래너를 써보면 첫 달은 열심히 해. 두 번째 때부터 삐리삐리 해. 석 달쯤 되면 힘들어. 근데 재미난 건 3개월에 다시 쓰잖아, 이게. 그럼 10이 또 올라가더라고. 오, 재밌어. 누구는 1년이 한 바퀴인데 이게 네 바퀴를 도니까 성과가 4배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자그마하게 4권으로 만든 거예요. 10 떨어진 걸 올리려고. 그 중간에 다시 할 수 있거든. 목표 수정을 해야 돼요. 우리 보통 목표 수정, 아니, 무조건 목표는 수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수정해야 돼. 그리고 목표를 낮게 잡는다, 시작은. 그리고 낮게 잡아서 레벨업 하는 게 낫지, 높게 잡아서 내리는 것보다. 그래서 전 낮게 잡아서 레벨업을 해요. 그러면 실행하기 좋아요.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. 우리 도움이 되셨어요? 감사합니다. 김혜자님.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
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